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Hi, Mar. 자, 이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아쿠아라임이고요. 마랑TV의 수영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스위머 이현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엄청 잘 지냈어요. 네, 연말인데 어떻게 뭐 클럽 같은 데 가십니까? 클럽 대신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으로. 이번에 호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팀이랑 같이 전지훈련 시드니로 다녀왔습니다. 아하, 코치로 간 거예요? 네. 지도자예요. Lovely. 저번 영상에 보시면 난리가 났었어요. 자유형을 마스터해버렸다 한 번에. 아 진짜 저 형이 하겠다 했잖아. 집에서 죽는다니까. 인정하십니까? 역시. 자, 근데 여기가 좀 수영장이 좀 많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수경을 벗으세요. 와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요. 완전 되죠. 아 밝군요. 일단 저번에 자유형 했었던 거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여기가 30m예요. 네? 30m. 아씨, 깊이 말고? 아, 난 또. 저번에 우리가 몇 미터였죠? 25m. 딱 가능? 딱 맞죠, 그럼요. 예, 완전 가능하죠.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다 하지 않으세요? 자, 팔 벌려뛰기. 팔 벌려뛰기 시작. 오른쪽으로. 입수. 입수 좀. 갑자기. 저는 마스터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따로 워밍업 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고! 물맛이 좀 다르네. 아, 물맛이 달라서? 아, 그치, 그치. 물맛이 다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쵸? No. 마랑님, 우리 저번에 했던 거 호흡하는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입으로 숨 들이마시고. 그리고 숨 잠깐 참고 코로 호흡을 하고 뱉을 거예요. 기억나죠? 물숨 들이마시고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흠. 올라오세요. 올라와요. 그렇지. 잘했어. 세 번만 더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오, 너무 잘했어요. 어땠어요? 물 먹었어요. 지금 코에서 물 나오고 있는데 안 먹었다. 아니. 제가 땀이 나서 그래요. 아, 땀이 코에서. 어디 괜찮죠? 네, 그래도 꽤 준수했어요. 이쪽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갑시다. 너무 괜찮죠? 완전. 아니, 숨을 안 쉬어. 한 호흡만 해도 와요. 워낙에 폐활량이 좋아서. 배영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영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배영도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호흡하는 걸 알려줄 건데, 이를 여기다 올릴 거예요. 올릴 거고요. 입시선은 여기 무릎, 입으로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준비, 시작. 어우, 잘했다. 지금처럼 하면 물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잘한다. 원래 이렇게 못해요. 시작. 너무 잘한다. 진짜. 들어가요. 그렇지. 올라와, 그만 올라와.
마지막. 오케이, 잘했어요. 어때요? 이제는 이지 엉덩이 떼고 이쪽으로 더 오세요. 다리 들지 말고. 그렇지. 아, 이렇게? 네. 사람은 상체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 구명조끼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몸이 뜨고, 그리고 내가 호흡을 뱉으면 구명조끼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가라앉아요. 그래서 호흡을 마시고, 그렇지, 뜨죠? 오, 신기하다! 다시 마시고, 그렇지. 네. 마시고, 이거 반복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걸 너무 많이 하면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금세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마시, 적게 내쉬고, 적게 마시고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은 낙엽이다. 내 몸은 한지다. 턱 당기세요. 턱 당기고. 한지다. 나는 소금쟁이야. 한지다. 나는 소금쟁이야. 난 김이다. 자, 그럼 이제 뜨기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발차기를 한번 배워봐야겠네요. 제가 마라님한테 물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마라님이 저한테 물을 보내세요. 오, 잘했어요. 시작. 둘, 그렇지. 몸 움직이지 말고 앞에 제가 막 약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엄청 약 올리는 거 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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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근데 이거 갖고 약 오르지가 않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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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판 잡으세요. 그리고 어깨는 항상 수면과 가까이 둘 거예요. 그렇지. 뒤통수를 펴서 그대로 천천히 바닥을 밀어 띄워줄 거예요.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줄 거고요. 발을 아까처럼 툭툭툭툭. 아우, 잘한다. 다리가 닿지가 않으니까 바로 키판을 잡고 제가 잡아줄 테니 벽을 밀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당겨주실 거고요. 그렇지. 발등으로 창창창 턱 당기세요. 턱 당겨요. 그렇지. 저 옆에 가니까 호흡 더 지키세요.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그렇지. 오, 잘한다. 발등으로 물 더 올리세요. 제 발등 느껴지죠, 물? 진짜 잘한다. 와, 발등 더 올려요. 야, 진짜 잘한다. 아, 그럼요. 벽으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턱 당기세요. 턱 당기세요. 그렇지. 발등으로 물 더 팡팡팡 더. 발등으로 물 더 땅땅. 야 하듯이. 그렇지. 어우, 잘한다. 마라님, 제 손 쳐야 돼요. 발등으로 올리세요. 발 더 올려요. 더 올리세요. 제 손 여기 있어요. 더 올려요. 제 손 쳐요. 더 올려. 턱 당기고 자기. 그만. 자연 발차기보다 배연 발차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괜찮죠? 네. 그럼요. 잘했어요. 근데 물은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어서 무릎을 최대한 펴려고 한번 해보세요.
배영 팔들리기 배우러 갑시다. 네. 저는 다 했죠. 자.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 아니, 어제 네. 선크림 바르고 왔어요. 선크림을 바르고 잤구나. 아니었구나. 자연 팔돌리기 뜬 거 기억나세요? 자연 팔돌리기 어떻게 했었죠? 자, 팔은 다 그렇죠. 팔을 다 펴주세요. 웬만하면 처음에는 팔을 다 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게 될 거예요. 손 차렷으로 나란히 귀 옆에 어깨 살짝 틀어서 그렇죠.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앞으로 나란히 귀 어깨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귀 어깨 틀어서 그렇지. 다시 앞으로 나란히 귀 옆으로 잘했어요. 이제는 양손을 같이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귀 옆에 그렇지. 차렷 머리 눕고 머리 누워주세요. 발을 타라고요? 네, 머리 누워주세요. 그렇지. 자, 발차기 차면서 양손 어깨 앞으로 귀 옆으로 그렇지. 앞으로 나란히 귀. 자, 근데 이렇게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코로 바람을 흠 하고 빼줘야 돼요. 언제 빼야 되죠? 손이 위로 올라오면 바로 코에서 위로? 바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다시 그렇지. 스마트 이레인 유태양. 네. 출발. 발차기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호흡. 그렇지. 발차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date. 신기한 종목이야. 네, 저희가 배영을 배워봤는데 일단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유형보다 배영을 좀 잘해서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자유형이 배영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 난이도가 뭐가 더 어렵죠? 남성분들이거나 근육형이신 분들은 배영을 더 어려워하는데 마랑님이 의외로 배영을 잘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잠을 잘 자서 그래요. 잠을 이렇게 잘 자기 때문에 되게 배영 자세가 잘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땐 수영이 늦게 배우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포심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아요. 재밌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영은 일단 아까 호흡해보셨던 것처럼 호흡할 때 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배영 동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배영 호흡이랑 뜨기에 집중하시면 이렇게 근육형이고 또 남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배영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꼭 그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좀 더 심화된 동작들이나 이런 팁 같은 경우는 우리 러블리 스위머 유튜버 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우리 국내 원탑 수영 유튜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두 번째인데 저희가 뭐 나중에 또 시리즈로 또 이제 접영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 공포증도 있고 또 초보다 보니까 수영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안 배운 분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장 가면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제가 바람은 한번 진짜 육지로 나와주세요. 이 물만큼 육지도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떠십니까? 잘해요. 네, 날씨가 풀리면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수영에 도움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랑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러블리 스위머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뭐 수영이나 뭐 마랑님이 하시는 소개해주시는 모든 운동들 재밌고 즐겁게 배우시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러블리 스위머의 이현진,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저희가 속성으로 배웠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마랑이기 때문에 대결을 못했어요. 마랑님은 오리발 신고 돼요. 아, 그러면 킬을 안 타겠습니다. 시작.